다음 단계가 되자 원진 씨가 나섰는데요. 여기는 좁으니까 내가 할게. 이 네. 창원 씨 이쪽으로. 이쪽으로? 네. 당신 아무리 좀 앉아 계세요. 저 이거를 알았어요, 알았어. 이렇게 해서 여기. 알았어, 알았어. 그야 이 속에서 다 갖고 이렇게. 이 속에서? 네, 그래야 바람이 안 날라요. 아. 이렇게. 네. 위에다 하면 비 오면은 그거가 씻겨 내리가니까. 아 맞아 맞아. 근데 잘 오시네. 아 어머니 샵이 되게 조그매요. 예, 이거 가벼우라고 이런 걸로 하는 거예요. 큰 거는 아~ 다리 아파서 무거워가지고 아~ 조그만 걸로 사왔어요. 조그만 걸로. 아 그렇구나. 저 예.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게. 예. 가볍고 좋죠? 예, 귀엽고 좋아요. 아. 절 바라보세요. 예? 예? 저 왜요?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갖고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덮어주세요. 자. 아 옆을 거기를요? 아 이게 되게 더 쉽네요. 허리를 계속 숙여야 하는 작업이라 점점 허리가 아파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 다리가 아플 수밖에요. 맞아 맞아. 이거, 어. 근데 이게 다리뿐만 아니라 예, 허리도 아프죠? 허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 조금씩만 하셔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네. 어, 이러면 진짜 아버님 도우시다가 네. 어머니도 골병 나겠어요. 아, 그러니까 짜증나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요. 네. 집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 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어요. 그만 내가 남편을 뜨다가 그냥 막 짜증을 내고 욕을 하죠. 아 그래요? 그럼 아버님 뭐라고 해요?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해요. 삐져가지고? 네. 잔소리 하니까. 삐짐? 어. 제 생각에는. 네. 근데 아버님이 옛날부터 그렇게 삐지거나 그러지 않으셨죠? 아유 아니요. 총각 아니 저 젊었을 때 30대 40대는 별로.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그래요? 제가 아버님을 보고 있으니까 아프니까 다 짜증 나는 거예요. 아, 이 몸이 아프니까 그냥 맞아요. 짜증만 벌써 나온다. 아버님 몸 가누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네. 이 일을 어떻게 해, 그렇죠? 맞아요. 아버님 네. 그러시면 안 되겠어요. 어머니가 도와주시는데 무릎은 아프고 나는 못 두고 그러니까 짜증 낼 수밖에. 일이 많은 농사철은 부부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힘든 시기라고 하는데요. 두 분을 위해 제가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유, 이창훈 씨 잘 오네. 아, 아버님이 칭찬해 주시니까 더 열심히 해야 돼. 오늘 하루 계속 웃으실 수 있게 노력할게요. 창훈 씨, 여기 이제 사부로 요거 콕콕콕 잘라요. 잘라요. 이렇게 자르면 콕콕 잘라. 어쩌. 어, 잘하시네. 자 이제 네. 요거 하면 이거 이제 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끝났다. 끝났다. 아이고도 아이고도. 아유 창훈 씨 수고했어요. 아버님. 네. 회오리 바람이 불어도 안 날라가죠. 네 맞아요. 태풍 오라 그래. 태풍 불어도 그냥 안 비껴 나가갔어요. 망가졌던 땅을 잘 다듬었으니 이번 가을 농사는 문제 없겠죠. 창원 씨, 일 다 했으니까 우리 맛있는 거 드시러 가십시다, 집으로. 맛있는 거요? 예. 뭐요? 비밀인데요. 아, 정말 왜 이렇게 비밀이 많으세요, 아버님. 가십시다. 아.